김치찌개 직접 끓인 겁니다. 음식 이거는 웬만한 기본적인 거 아니야? 찌개는. 밥 두 공기 여기 있어. 네, 만든 거예요. 삼겹살 넣고. 점심 겸 저녁. 야, 퀴기는 그 사람 믿을만 하겠더라. 내가 전화해봤거든? 보통 사기꾼들은 전화 받으면 이걸 또 사기쳐서 팔라고 물건이 아직 있다 그러는데 물건 방금 팔렸다고 그러더라. 보통은 그래, 사기 쳐먹으려고. 사기는 아닌가 봐. 보니까. 그니까 네가 입금했잖아. 박형이 어서 와.
야, 악형이, 너 친짜이한테 말 전했어? 어? 아, 못 만났구나. 야, 퀵앤데스 임마 특수부대 스카우트에 받았던 사람이야. 미드마이야. 원래 특수부대 사람들이 키가 작아. 왜 작은 줄 아냐? 응? 은폐은폐를 해서 몰래 들어가서 뒤에서 적장에 목을 따기 위해서 체구가 크면은 노출이 되겠지. 원래 진짜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키다 존만해. 어? 존만한 대신 존내 빠르거든. 응? 미국 애들은 새끼야, 솔직히 장비빨이고, 응? 정글에서는 체구가 작은 게 좋아. 야, 테러범들이나 강도 저지른 새끼들이 주로 어디 숨냐, 마지막에는. 산에 숨어. 결국에서는 산에서 작전을 할 그런 기회가 많단 말이야. 특수부대 사람들은 체구가 작아야 돼. 시계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키큰 애들도 아예 특수부대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정찰초는 못하지. 아무래도 키큰 애들은 정찰초 절대 못해. 돼지고기 있잖아. 주행을 서라.
아, 저 새끼 때문에 살해 걸렸네. 야, 형이 임마 새끼야. 야, 얘기하지 마. 형 출신은 그 함부로 얘기하지 마. 미드마이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미드마이한테 어? 전부 진실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 야, 그거 얘기하지 마, 임마. 어? 퀸에서 그만 얘기해. 그 임마 새끼야, 얘기하면 또 저기 국정원에서 또 쫓아와. 얘기하지 마. 그래, 니가 믿음하게 니가 한번 신고해봐. 병 좀 처벌 좀 받자. 어? 강태풍 같은 거 있지. 당연히 있지. 아무리 봐도 믿음아이 저 새끼 서막이 북한 것 같아요. 제가 맞는 거예요. 기아님 어서오세요. 제가 만든 겁니다. 아까 재채기 한 뒤로 맵네 존나. 물렁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북한 상대 안 되지. 우리가 이기는 건 이기는 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우리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내가 만든 거예요. 나 민방위.